강의 시간에 그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산선작수 말씀을 하셔.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항상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으려고 하고 좀 유하게 항상 생활하려고 하는데 항상 또 저한테 공격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참고 참다가 그렇고 나중에 가서 이제 폭발을 해서 그게 또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변하게 이런 일이 항상 벌어졌습니다. 그게 꼭 이제 그래서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적도 없는데 뭐 질투라든가 또 어떤 거 계속 받게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왜 이러지 않으면 또 제가 어떻게 슬기롭게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상선약수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아 물처럼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물처럼 살아야 그러니까 저는 그 바위가 있으면 돌아갔고 이렇게 곳곳에 스며들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은 다툼이 없다는 상선약수 끝에 부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돌고 좀 더 뛰어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. 그게 부족했었다는 그렇지.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질투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앞으로 본인이 잘 나가잖아 질투를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잘 나갈수록 외로움이 더 다가오고 성공할수록 본인은 외로움이 더 밀려와요.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내면은 다 외로워요. 그리고 실제 질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기를 받는 경우도 많다. 근데 이걸 슬퍼하거나 아파하면 안 돼. 아,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.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. 어떻게?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고 좀 더 아까 상선약수의 말처럼 물처럼 유연하게 적응을 하는 거죠. 고지구대로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건 상선약수가 아니에요. 내 고집을 때로는 굽힐 줄도 알고 그 환경에 적응할 줄도 알고 내가 양보할 줄도 알고 저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저 사람 기준에 맞추어서 풀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. 시비를 가리어서 나는 옳고 너는 나쁜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맞춰야 돼? 내 멋대로 할 거야? 이건 상선약수가 아니야. 저 사람이 모질라서 고집을 부리면 아, 저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고 모질라서 저러는구나 하고 저 사람 기준에서 내가 다가가야 되며 다가가는 마음으로 풀어줘야 된다. 그게 상선약수예요. 물이라는 게 바위가 부딪히면 바위를 탓하지 않잖아. 자연스럽게 우회해서 돌아가지 바위를 물이 탓하지 않거든. 그것처럼 본인한테 부딪히면서 다가오면 이걸 탓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기준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보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. 그리고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풀어가려고 하면 이게 쉬워진다니까.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에. 그렇지. 근데 내 잣대로만 모든 걸 풀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. 나는 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 마음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한다. 이런 말을 했어요. 네, 들었습니다.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담기를 바라면 이건 내 욕심이야. 내 착각이고. 그리고 내 마음 못 따라오면 열받을 거 아니야. 그쵸? 근데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고 들어가면 열받을 게 하나도 없어. 모질라도 열받을 게 없고 잘났어도 열받을 게 없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내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고 아랫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살펴보면서 들어주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. 그럼 이게 쉽게 풀려요. 근데
너는 왜 그래? 너는 왜 그 모양이야? 너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바라보면 내가 늘 분노하고 갈등하고 열이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밑에 사람 일을 시켜보면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잖아. 그러면 아, 네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이해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왜 그랬어 하면 화가 나지. 네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이해하면 화가 안 난다는 얘기라. 그래서 윗사람은 항상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. 상대 입장과 상대 모자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. 그래야 상선 약수처럼 행할 수가 있다. 알겠죠? 그리고 또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제 제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 데이터로 저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명리를 좀 배우고 싶은데 우선 제가 뭐 형편이나 지금 상황이 되질 않으니까 올해 말이 됐던 내년에라도 제가 이제 공부를 도원해서 배우게 된다면 그 전에 아무래도 기초를 좀 닦아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혹시 스님께서 이 책 한 권 정도는 달달 외우고 와라 그러면 아마 명리의 기초도 잡을 수 있고 또 스승님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사실 좀 추천해 주실 책이 있으신지 좋은 책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옛날에 나온 책인데 사주정설이라는 책이 있어요. 사주정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일단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을 좀 많이 읽고 공부하면 초보자들한테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연애자평을 봐야 되고 연애자평 그 다음에 자평진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기본 지식을 닦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사주접경, 궁통보감, 궁통보감, 그리고 명리정종, 그렇지 이제. 근데 이제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다 고수로 가는 책이에요.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답을 해줬는데 이런 책들이 다 고서 중에 유명한 책이고 좋은 책들이라는 얘기지. 한 권만 꼽아주신다. 근데 그러니까 초보한테는 사주정서를 추천한다. 배우고 싶은데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진도가 나가기는 했지만 초보자들 신청자가 있으면 별도로 또 이렇게 초보자들 위한 강의를 해주고 뭐 따라올 수 있게 그럼 도와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한 명 정도는 좀 어렵겠지만 보통 세 명 다섯 명만 돼도 그룹으로 공부를 해서 따라올 수 있게 그럼 도와줄 겁니다. 그러니까 세 명 다섯 명만 돼도 그래서 뜻이 있다면 한 세 분이나 다섯 명이 조를 짜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얘기지.